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바래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멀리 택미디 촬영으로 속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고성을 시작으로 이틀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무슨 큰 사건 사고가 나서 통일 전망대를 가보지 못하고 통일 전망대 가는 중에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해서 다시 돌아 내려와서 속초에서 촬영을 하고 오늘은 지금 고성에서 촬영을 하고 오늘은 속초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했습니다. 제 카메라를 안 들고 온 바람에 또 저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고속버스, 좀 시외버스로 택배를 보내가지고 오늘은 제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카메라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카메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학생이 들고 온, 학생이 카메라를 두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인 소니, 그 학생 소니를 쓰고 있었는데, 소니를 촬영하면서, 혹시 손이 익지 않았어. 좀 불편했어요. 카메라가 손이 익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늘창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카메라는 내 손에 있는 카메라다. 내가 익숙하게 잘 쓰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다. 이런 말씀을 나는 사진이다. 그런 뭐 사진 잘 찍는 법 이런 책에 제가 기술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이제 카메라, 야 김홍이는 무슨 카메라 쓰느냐 이런 데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카메라는 물론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해야 하겠다. 견고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셔터를 끊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은 어떻게 하느냐? 성능은 요즘 뭐 카메라가 다 이제 거의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이 기업 카메라, 저 기업 카메라 써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예를 들어서, CCC나, 아, C, 뭐라 그럽니까? CMOS나, 영상을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데이터 양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적게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하프 사이즈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적게 받아들이죠. 대신에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화소가 높아야만 좋은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필름 쓸때 당시에 훌륭한 사진가들 중에 그 화소가 있으면 화소가 많으면 개조 표현이 용이하잖아요. 그라데이션 표현이 되게 용이한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가 중에 쿠데카 같은 경우에 젊은 날의 사진을 보면 개조보다도 콘트라스트를 많이 쓴것 같아요. 개조가 별로 없죠. 또 개조 없는 작가들 중에 유명한 작가는 일본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리야마 타이도. 그죠? 모리야마 타이도. 뭐또 윌리엄 크라인, 뉴욕 찍은 윌리엄 크라인 이런 사람들은 개조보다도 콘트라스트로 사진을 자기 작품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꼭 개조가 많이 있어야만 좋은 카메라야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싼 카메라일수록 개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카메라일수록 좋은 카메라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작가가 작업을 할 때에 오히려 화소수가 적고 뭐 몇백만 화소 정도 해야 되는데 뭔가 얼그멀그하게 찍히고 조금 뭐라 그럽니까 샤프하게 안 찍히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작가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러 나갔을 때 카메라와 카메라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작업하는데 이제 하드하게 쓰잖아요. 한겨울에도 쓰고 한여름에도 쓰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샷터를 끊어주는 카메라가 저에게는 잘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무슨 카메라를 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콘이 저에게 카메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새 카메라가 나오면 그 카메라로 완전히 세팅을 바꿔주는 것을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니콘 D6로도 들고 다닙니다. D6.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봐라, 역시 좋은 카메라 쓰잖아. 야, 견고합니다. 저는 니콘이 대단히 견고한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역시 어떤 경우에도 셔터를 끊어주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다른 카메라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역시 제 알기는 니콘이 맞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도 잘 맞고, 견고성에서도 니콘을 따라올 만한 카메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니콘 카메라를 상용하고 있고, 또 니콘이 저의 또 후원자이기 때문에 또 니콘을 안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는, 그럼 렌즈는 뭐 쓰니? 이거잖아요. 렌즈는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24-120 보입니까? 24-120 24-120 그죠? 24-120 렌즈를 즐겼습니다. 24-120 렌즈. 제가 촬영을 나갈 때 D6 한 대에 24-120을 장착을 해서 이거 하나 장착해서 이거 달랑 이렇게 해서 카메라 메고 다닙니다. 끈도 짧습니다. 여러분, 끈을 길게 하시고 렌즈를 바깥으로 매시잖아요. 이렇게 끈을 길게 해서 렌즈를 바깥으로 매면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때 어린아이들의 머리 높이하고 카메라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때리잖아요. 큰일 나죠. 너무 귀한 아이들 머리 상처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끈을 짧게 해서, 목에 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카메라 오래 걸고 다니면 목에 걸고 다니면 목 디스크 생기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카메라를 줄을 짧게 해서 안쪽으로 겁니다. 렌즈가 제 몸을 향해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서면 팔꿈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손을 넣고 있으면 카메라는 안 보이고 카메라 줄만 보이죠. 실제는 니콘 이렇게 쓰이는 끈을 잘안 써요. 표가 안 나게 그냥 까만 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실상 카메라가 잘안 보이죠. 손도 자유롭고 양손도 자유롭고. 촬영할 때만 빼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견고성에 있어서 견고한 카메라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번이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콘트라스트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콘트라스트가 많, 개조가 많은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카메라가 D6나 뭐 D850, 85, 니콘 850 하는 카메라 있죠. 그런 카메라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와요. 그것을 일부러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콘트라스트를 데이터 자체가 작으면 그거를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조를 많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개조를 많이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콘트라스트를 세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니콘의 최고 기종의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잘 찍는 사람은 니콘의 최고 기종을, 그렇게 네가 니콘의 최고 기종을 쓰니 사진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명필이 붓갈이느냐 이렇게, 그죠? 저는 어저께는 학생한테 빌린 소니로 촬영하고 오늘은 제 카메라를 받아서 제가 제 카메라를 촬영하는데, 어느 카메라를 쓰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근데 작업하는데 제가 라이카 같은 카메라도 두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작업할 경우에는 라이카를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이카 쓰신 분잘 아시겠지만 은근히 불편해요. 그리고 니콘이나 제가 쓰고 있는 니콘 D6나 D5나 이런 것들은 작업량이 일단 좋아요. 샷다를 누르면 렉 없이 차삭차삭 찍히잖아요. 렉 없이 찍히고, 더불어 제가 하고자 하는 결정적 순간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저는 니콘을 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라이카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는 라이카를 들고 가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역시 일을 채워내는 일을 쳐내는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진 하시는 분들,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 경우에 사진을 하시잖아요. 그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양을 소화해내는 겁니다. 남이 천 카트 찍으면 만 카트 찍고, 만 카트 찍으면 10만 카트 찍고, 여러분 20, 30만 카트의 사진을 그냥 찍은 경험이 있다고 치면요, 당연히 화각도 좋아지고 구도도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착오를 남보다 10배 정도 많이 하면, 10배 빠른 시간 안에 일반인이 다 똑같다고, 능력이 똑같다 생각했을 때, 10배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샷을 많이 눌러본다, 사진을 많이 찍어본다, 이것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줄여본다는 것 같은 겁니다. 보면 옛날에 필름을 찍어서 현상하고 뭐 프린트하고 며칠씩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찍으면 바로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이렇게 찍어야 되겠어? 저렇게 찍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필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진적 성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셔터 수를 많이 눌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 자기 손에 잘 맞는 카메라. 꼭 이제 김홍이가 뭐 D6를 쓰니 나도 D6 사야 됐다 이런 지름신 맞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저도 800도 있고 800도 있어요. 니콘 800도 있고 850도 있고 한데 스튜디오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이럴 땐 850을 써요. 왜 데이터가 양이 많잖아요. 그죠? 가벼운 스냅은 800. 또 제가 이제 출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신문 잡지를 위해서 일하러 나올 때는 D6.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냐? 이럴 땐 저는 경고성을 다닌다 그랬죠. 견고한 카메라가 나에게는 가장 좋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사실 때 견고한 카메라를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카메라가 약하면 뭐몇번 쓰면 망가지면 어떡할 겁니까? 또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사진하신 친구분들이 지금 묻는 경우가 있어요. 쌤 무슨 카메라 사는 게 제일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최고 기종 사고 없으면 2, 300만 원 정도 되는 거 작업할래 평생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D850 그죠?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캐논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정도에 사면 평생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평생 쓴다고 생각하시고 초기 비용을 좀 들이십시오. 뭐싼거 사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제가 여러분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수 조언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속초에서 촬영한 사진. 어제는 고성에서 촬영한 사진.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조용한 원래 못 보시다시피 지금 호텔이지 않습니까? 호텔에 침대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카메라를 세팅해서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뭐 카메라 못 쓰니? 이런 질문도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부응하는 답을 해드린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거나 제가 경험했거나 하는 얘기를 사심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